국내 최고의 사슴을 선발하는 2019 제27회 우수사슴 선발대회가 지난 26일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이계호 장관과 농협경제지주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수사슴 선발대회는 고품질 녹용을 지닌 우수 혈통의 사슴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37개 농가에서 녹용 원형 54벌을 출품했는데요. 이날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중앙 탑사슴 농장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